오히려 몸이 아파요. 그냥 그걸로 그냥 늘 이렇게 막 아예예예 제 명함이 지금 없어서 예 나중에 네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전면 중앙회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은 먼저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정자세를 한번 찍고 다음에 신년 맞이해서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 정자세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자인 제가 대한민국 경제 외치면 파이팅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들 의자 좀. 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욱 원내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희동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언석 정책위 제1정조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류성걸 기재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호 문체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상모 경제부총리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인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부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윤재욱 원내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2024년 첫 당정협의회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만 하기에는 올 한 해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고 또 당정이 더욱 힘을 모아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유희동 정책의장님과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님, 송은석 애결이 간사 겸 정조위원장님, 또 유성걸 기재위 간사님, 이용호 문체위 간사님, 정희용 원내대변인님 등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과 관계부처 차관님 등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수출 회복, 고용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도 축소되고 올해 경상주 수지 흑자도 3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물가도 수치상으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의 부진도 계속되어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에 대한 집중관리도 필요합니다. 당정은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수치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 내수 경기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투자는 시장 중심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 경제 운영의 핵심 요소이며 R&D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킬러 규제 혁파 기조를 이어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잠재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어 가계부채 위험성이 한계까지 와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설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 투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올해 경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루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지고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과의 소통, 당정 간의 긴밀한 협력, 과감한 추진력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길이 함께 열어갈, 다시 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희동 정책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과 고용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체감경기,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이자 부담은 점점 늘어나서 힘들어지는데 이상기후 여파로 농산물 가격은 지난 10월부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로 상승을 하며 장바구니에 과일, 채소 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지난 1년간 20%나 뛰어 빠듯한 살림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곤 합니다. 이것저것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연말 연시에 가족 친지들끼리 밖에서 오붓한 식사 한번 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민생을 9번이나 언급하며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당정은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정책의 온기가 민생 경제에 국민들 삶 구석구석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크게 느끼시는 어려움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결해 가겠습니다. 올라버린 밥상 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은 무엇인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드릴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되찾을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PF 위기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과 확신이 있을 때 현재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께 더 나은 내일을, 힘겨운 오늘을 버텨낼 희망을 드리고자 정부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노력하겠습니다. 값진 연세,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 경제의 온기가 두루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신발끈을 더 단단히 조여매고 오늘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상무 경제부총리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앞두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욱 원내대표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내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세계교육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그리고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근본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당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근본 경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천입니다. 먼저 이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에 저희 문화부를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사실 녹록지 않은 민생경제 속에서 이 콘텐츠 산업이 수출로 그 흑자 전환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출액이 약 132억 달러를 작년 12월 기준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이 콘텐츠 산업은 가전제품, 2차 전지 등 주요 산업 수출을 크게 앞서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콘텐츠 정책 금융이 1조 7천억 원 공급 등을 통해서 이 산업의 견고한 성장세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완성에 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행 가는 달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숙박 쿠폰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확대하여 지역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이 발걸음을 가볍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외국인 관광객이 약 1760만 명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 목표치를 좀 높여서 잡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어보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자 제도 개선, 숙박, 교통 편의성, 또 이런 모든 문제, 또 사후 면세 확대, 부가세 환급 등 기재부나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해 나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과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시대의 경제적 효과가 전국 방방곡곡에 스며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는 지역의 문화, 명소, 축제, 콘텐츠 등을 로컬 백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12월 21일에 코레일 관광개발 또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국민신청을 받아서 밀양과 통영으로 로컬백 기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역에 숨어있는 고유한 문화의 힘을 느꼈습니다. 로컬백을 지역의 브랜드로 키워내서 가고 싶은 지역, 또 머물고 싶은 지역, 더 나아가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문화가 깃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욱 원내대표님, 또 유희동 정책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금년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경기의 숨통을 틔우고 건설시장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업, 건설업은 서민 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년 4월 1일, 4월에는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건설 착공이 부진한 가운데 지난주에는 중견 건설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 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건설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건설 금융 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서 조기 정상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GTX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첫 해입니다. 최종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GTX 개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고 아울러서 지방에서도 GTX급의 광역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든지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공항 등 주요한 국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도 성장을 이뤄나가고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의 역동성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입니다. 먼저 24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벤처 분야의 중점 방향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서 민생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 경제의 근간인 중소소상공인들의 금융 그리고 경영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1조 원 더 증가된 5.1조의 소상공인과 그리고 전통상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적기에 또 내실 있게 집행하는데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그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반영해 주신 2,520억 규모의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지원 그리고 이자 부담 경감 등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24년 1분기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동 경제의 구현에 있어서 혁신 중소 벤처 창업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국회에서 힘써주신 벤처기업급 상시화에 발맞추어서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연내 조속히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벤처 창업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까지 넓혀가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정간 협의를 통해서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법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번 경제정책 방향들에 담긴 과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녹아들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금융위원회도 24년도 4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서 필요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경기 회복 회복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 취약층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수출과 설비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을 금융 등을 통해서 수출기업, 주력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당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부동산 시장 관련 리스크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고조화를 촉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양적, 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안정화 추세를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그리고 불법 사금융 근절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올 한 해는 대한민국 제도약과 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위해서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무조정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전 부처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국무조정실이 그 조율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철저히 과제 중심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를 위한 3대 구조 개혁과 또 인구, 기후 위기 대응 과제들 그리고 규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노력하고 국민과 정책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